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이뇨환 혁신위원장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어떤 얘기를 나누나 했더니, 자, 이뇨환 위원장, 김 전 위원장을 만났는데 민생 문제, 경제 문제에 많은 조언을 받았다. 처방은 잘했는데 환자가 약을 안 먹으면 어떡할 거냐. 실제로 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고 조언했다라고 하죠. 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국민의힘을 환자로 지칭을 한 건데 어제 두 사람 만남과 김 전 위원장의 발언, 이종 평론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뇨환 위원장께서 날이 지금 갈수록 추워지고 있는데 이 엄동설 안에 네. 여전히 그 문을 박차고 들어가시지 못하고 네. 그냥 그 대문 앞만 계속 지금 이제 맴돌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 김종인 위원장도 돌려서 국민의힘 이 환자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네. 문제다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 그다음에 이제 당 지도부하고의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관계 이게 핵심 문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뇨환 위원장도 제가 보건대는 그거 모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나중에 설명하는 거 들으니까 네. 뭐 그거 잘 알고 있더라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곧바로 지금 이제 그 핵심으로 못 들어가시는 거죠. 네. 제가 보건대는 뭐 용기가 부족하시거나 아니면 뭐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미래 뭐 이런 거하고도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윤석열 대통령의 그 관저 문을 박차고 들어가실 용기는 아직까지는 못 내시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관저 문을 박차고 언제 들어갈까 좀 궁금해요. 들어갈 수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저는 뭐 힘들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예. 이거 사실은 하려면 이미 하셨어야 되는 네. 거죠. 제일 처음에. 어떻게 보면 혁신이 네. 한계, 태생적인 한계겠죠. 그런 거를 그대로 네. 지금 다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러 부산까지 갔는데 뭐 멀리서 영어로만 얘기 듣고 돌아왔죠. 본인도 많이 마음이 상했다고 하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 뭐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인 멘토다. 중요할 때 의논 드린다. 일단 이분은 만났습니다. 최 교수님. 어떤 정치적인 함의가 있다고 보세요, 이 만남? 저는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난 것은 저는 그냥 명분 쌓기라고 생각해요. 네. 특별히 뭐 깊이 있는 대화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이제 만약 신당 창당을 하거나 새로운 정치적 활동을 모색할 때 내가 그래도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한 거지. 정치 원로의 말도 듣고 조언도 들은 거야. 내가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야 라고 하는 부분을 좀 면피용으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들어요, 저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후보로 나설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지 않고 있거든요. 현재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그래서 만약에 뭐 짧은 만남이었기도 했고요. 뭐 30분 정도 만났다고 하는데 거기서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눴을 가능성은 없고 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게 전언을 했습니다. 본인이 이제 선택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거기에 긍정적인 뭐 뉘앙스로 답변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이미 예를 들면 이준석 전 대표가 마음을 굳히고 와서 얘기를 하면 사실 그걸 뭐 아니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애매한 네. 거예요. 그냥 특별히 본인이 찬성 반대가 아니라 이준석 대표가 생각하는 것들을 경청했던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한 말이 아니라 긍정도 부정도 아닌 그런 정도의 저는 표현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윤석 대표는 전 대표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 행보를 정당성을 확보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제 두 분의 만남에서 이뇨환 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 얘기는 안 했다라고 했는데 한 언론은 이뇨환 위원장이 먼저 이 전 대표 얘기를 꺼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전 대표가 맺힌 게 많더라 푸는 게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역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정치적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뇨환 위원장은 오늘 하지만 방송에 출연해서 자, 이전 대표 계속 열심히 찾아가서 위로하고 설득해야 한다. 우리는 다 같이 가야 한다. 권한은 없지만 이전 대표가 돌아와서 화합을 하면 중책을 맡아서 우리가 도와야 한다. 이런 얘기를 라디오에 나와서 했습니다. 자, 최 교수님, 예. 뭐 이뇨환 위원장 계속해서 이전 대표 만나겠다고 구애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명분 쌓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뭐 이종훈 평론가 잠깐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 그 대통령실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도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대통령실이 약을 먹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약을 안 먹고 있는데 해결 방법이 네. 없다. 국민의힘은 용산만 바라보고 있는데 무슨 해결 방법이 있냐. 국민의힘 상대로 해서 치료 안 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용산을 바라보고 있고 용산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정당으로 묘사돼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전 대표 입장에서 인요한 위원장을 만나들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실익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직접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을 가지고 오는 사람을 만난다면 모를까. 인요한 위원장 만난다 한들 인요한 위원장이 혁신위원회에 힘을 실어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봐요. 실제적으로 성과를 내지 못할 그냥 뭐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네. 그야말로 얼굴마담 역할을 하고 있는 혁신위원회를 만난다 한들 또 그 혁신위원장을 만난다고 한들 예. 실제적인 효과는 없다. 본인이 원하는 거 얻어내는데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 거죠.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권을 잡았다고 하지만 그 정권이라는 게 김기현 대표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그건 김기현 대표가 정권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에요. 예. 대통령이 정권을 갖고 있는데 그 대통령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나 그 대통령을 대신해서 오는 사람이면 모를까? 혁신위원장도 김기현 대표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라고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네. 실익이 없는 만남을 통해서 인요한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준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본인한테 정치적으로 이익이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네. 저는 만날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까지는 신당 창당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이 얘기는 좀 더 자세히 잠시 후에 나눠보고요. 일단 인요한 위원장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전 대표에 대한 입장이 좀 달라 보이긴 합니다 두 분이요. 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 한 발언 이미 보도 나왔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인요한 위원장하고 만나서 한 얘기가 이제 보도 또 타고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전 대표 만나서는 국민의힘에 미련 버리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얘기는 결국 신당 밖에 대안이 없다라는 얘기를 이제 이미 하신 거예요. 그 발언 내놓고 난 뒤에 인요한 위원장을 이제 만났는데 인요한 위원장에게 뭐 더 할 말이 있으셨을까 싶어요. 이미 그 김종인 전 위원장은 결론을 다 내린 상태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풀기 어렵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한 거죠. 그렇게 네. 이제 대답을 하신 거고 네. 이미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이미 전해지고 있기도 하고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네.